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이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길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약 20m 앞에 대명역 출구, 1번 출구가 바로 비춰지실 텐데요. 대명역 출구에서 오늘 건물 거리가 160m입니다. 걸어가는 거리 계산하시면 160m로 도보 2분 채 안 걸리는 곳에 오늘 소개할 집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약 한 코스죠. 한 코스 가시면은 서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은 거창, 고령, 합천, 현풍등지에서 올라오는 유입되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이 동네에 공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 1.5km 정도 또 직진을 하게 되면은 남대구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구 IC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을 따라서 직진하시게 되면은 대구 앞산이 비춰지실 텐데 바로 밑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얼마나 걸리나, 건물까지 얼마나 걸리나 제가 직접 시간을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바로 정면에 사과 한 대 지나가는 거 보이실 텐데 저기 골목길, 첫 번째 골목길 레거리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2분이면 충분히 이제 도착 가능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측편에 5층짜리 상가주택, 이 건물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 건물과 그리고 어제 또 영상을 올렸던 어제 건물하고 오늘 건물, 그러니까 세 군데 이렇게 같은 라인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다 가격을 직접 시청하고 계시는 분께서 직접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가는 도로도 8m 통과도로고요. 남쪽으로 이제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 우측으로 세동 똑같이 올라간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 건물도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저 건물, 그리고 대명역에서 딱 들어서자마자 골목길 레거리 우측에 있는 또 5층 상가주택과 오늘 건물, 세 가지 건물이 같은 라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라인에 있는 건물로서 비교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분 30초 정도 소요가 되네요. 1분 30초면 충분히 오늘 집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8m, 그리고 동쪽으로 4m, 8m, 4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건물이고요. 지상 5층 건물로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당길 만큼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건축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정면, 측면, 그리고 후면부 좀 이따가 가서 또 보실 테지만 전체 화이트 색상에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4, 5층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과 2층은 상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창을 사용했고요. 가구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상가 두 가구, 3층은 투룸 한 가구에 쓰리룸 두 가구, 4층 역시 투룸 한 가구에 쓰리룸 두 가구, 5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1층 아직 상가는 인타가 안 되어져 있고요. 곧 조만간에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건물 좌측으로 주차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또 뒤쪽에 주차장을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상가 문이 지금 현재 다 끼어져 있는데 상가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통하는 또 문이 하나 있고 또 안쪽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m 골목을 따라 들어오면은 좌측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 또 5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는 7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m 골목 중간에 보시면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반짝반짝이게 이렇게 코팅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에도 제가 스타코 플렉스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스타코 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편에 주차 두 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간은 주인 세대 전용으로 주차 사는 게 하나 달고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주차장 층고 보시면 층고 높이가 옆집과 굉장히 높은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집보다 층고 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건축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군데군데 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SMC로 천장은 이렇게 불연재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는 엘리베이터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또 계단실이 있는데 현관, 요 로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만큼 또 건축 비용이 타 건물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복도 벽면 쪽에는 보신 것처럼 타일이 아니고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또 코팅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타일 들뜸 현상이나 깨진 현상 등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올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8인승 제품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신축 건물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사용 승인 난 건물로 정말 컨디션이 아주 좋고 신축 건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에 올랐고요. 5층 주인세대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정면에는 또 루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벽면 쪽에는 이렇게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한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거주하실 분들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행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3면동 중문이 있고요. 우측으로 화이트 톤에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면동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정남향을 바라보는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쪽에 보시면은 정남향이라서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실 총고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뿐 아니라 방 3개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청고 쪽에 보시면은 네모 반듯한 라인 조명과 3인치 LED 등 여러 개의 등으로 이렇게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거실창 앞으로 다가보면은 바로 정면에는 아파트 한 채 보이실 텐데요. 이 아파트 바로 앞이 대명역 1번 출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실, 그러니까 거실 커튼이죠. 커튼, 그리고 거실장, 그리고 소파,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식탁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거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기역장 형식으로 하부장은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상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깔끔한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우측으로 냉장고장이 충분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3구짜리 가스쿡탑, 그리고 후드,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환기창과 개수대가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면은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 충분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화이트톤에 붙박이장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우측으로 또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옷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바로 옆으로 파우더룸, 그리고 안쪽으로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젠다이 등 모든 도기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고가의 제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이렇게 미리 뽑아놓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은 건물 외관과 그리고 내장재 모두 다 굉장한 고급 인테리어를 사용해서 정말 주인세대도 고급지게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안쪽에 끝쪽에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 또 층고에는 라인 조명과 3인치 등으로 또 복도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우선 우측으로 보시면은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를 사용했고요. 젠다이, 그리고 수분함,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샤워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조그만한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실내 에어컨과 블라인드가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세 번째 방보다 조금 더 구조가 조금 더 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커튼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바깥에 보시면은 창호를 열고 제가 잠깐 나가보면은 여기에는 또 다른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층 건물이고 또 층고 높이가 다른 건물들보다 많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층 정도 높이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대구 전경 야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티타임을 가지시면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외관과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남쪽으로는 거실과 안방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가보시면은 동쪽과 북쪽, 서쪽으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외욕실, 테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옥상에 가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이고요. 옥상 바닥 보시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또 한켠에는 화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남대구 세무서가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은 대명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북쪽으로 또 돌아서 보면은 바로 정면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변에 대명초등학교, 그리고 홈플러스, 중앙시장, KTNG, 그리고 KT전화국, 그리고 우체국 모든 관공서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빛을 드렸던 단독으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 5층이고요. 4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2룸 한 가구와 3룸 두 가구로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최신축, 이제 준공난 지 3개월 채 안 됐기 때문에 402호 아직 공실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402호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도 비춰드리겠습니다. 4B교까지 이미지로 보여드렸고요. 또 3층 내려볼게요. 자, 3층은 4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2룸 한 가구에 3룸 한 가구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부터 내려갈게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지금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한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 그러니까 600 타일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고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청고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직접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미리 다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옷매무새 가다듬을 수 있도록 대형 거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약 15평, 1층과 거의 뭐 비슷하게 15평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상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 3가구, 투룸 2가구, 3룸 4가구, 주인 3단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8.3제곱미터, 구단위로 78.13평, 건물 연면적 561.52제곱미터, 구단위로 169.85평, 사용승인 2023년 5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4억, 융자 12억 8천, 보증금 4억 9천, 인수금액 주인세대 비거주 시 6억 3천, 월수입 693만원에 은행이자 64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 같은 라인에 오늘 집까지 합쳐서 세 군데 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군데 모두 다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연면적 비교해 보시면서 어느 집이 과연 괜찮은지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